용과같이 유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본 게임의 번역은 플레이스테이션 4 용과같이 유신의 정식 발매 대사집을 기반으로 해당 대사집에 없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타나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번역한 부분의 무단 사용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보죠. 난이도는 중급으로. 자, 1867년 11월 15일. 私たちに任せて君も行け。坂本龍馬は上の階や。始まったか。ええ。誰ぜよ。おまんは。不思議な話もあったもんやな。時代を動かすはずの男が。時代遅れの男に斬られ死ぬ。しかもこの世に存在しないはずのもう一人の自分に斬られることになるんやからな。なあ坂本龍馬さんよ。維新の英雄坂本龍馬の暗殺よりわずか数年前、この国は徳川幕府による絶対的な支配が300年にわたって続いていた。だが静寂は突如現れた異国の黒船によって打ち破られる。強大な文明力を持った異国に対し幕府は抗う術を持たなかったのである。その支配者の衰えを時の侍たちが黙って見逃すはずがなかった。無力な支配者に従う理由はない。日本は再び群雄割拠の乱世に飲み込まれようとしていた。
정말 그 일본 시대극 오프닝하고 비슷하죠. 제1장 토사 탈번. 이 탈번이란 게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가 일본의 번을 탈출해서 낭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번이라는 건 지금은 쓰지 않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처럼 그리고 뭐 충청도 경기도처럼 뭐 강원도 이렇게 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년 만에 토사다. 모두들 건강히 지내고 있을까? 잠깐 거리의 모습이라도 보러 가볼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쓸모있는 정보가 플레이 중에 화면 우측에 팁스에 표시됩니다. 팁스 표시 중에 세모 버튼을 누르면 더욱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팁스의 표시가 사라진 후라도 지금까지의 정보를 포스트 메뉴의 비망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향 토사번으로 돌아온 사카모토 료마. 적절하게 등장하는 의사장. 미스미. 지금부터から 갑자기 혈압을 抑えて 苦しみ 다시て. 고려 이군. 모조かもしれんじゃ. 모조? 혈압의 흥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야. 자, 아무래도 배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한 방으로는 고치기 어렵죠. 선나. 도니카쿠 이소이데 하코분가세요. 오이! 누가 코노코 하코부노 테츠도 테크렌카. 조시사마자. 자, 이 상사라는 게 사무라이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라이 중에서도 상급 사무라이. 고나이 토키니 난츄 코도세요. 애가 위험한데. 오츠, 괜찮을까? 오츠. 조망, 뭐 할 기세요? 역시 어머니인가? 待て. 女. どこへ 行く 기세요? 양상국? この子が 腹の腑の病気に. それで? 今すぐランポイのところへ行かないと 手遅れに. ですから ここをお通しくださいませ. そら大変な話ぜよ. なあ? おお大変じゃ. あ、腹の腑の病気. 아니, 상국이 형 그렇게 안 봤는데. 手遅れになったらなったで. 예쁜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극중 정도의 즈즈시 오나고자. 와시라 조시의 옆을 수도리 되기를도 못하가가. 손나니, 손나니 조시사마와 에라이노데스카. 나니? 私は大津藩の出です. 4年前
이게 사카모토 르마의 고향인 토사번 같은 경우는 같은 사무라이라도 뭐 상급 중급 하급 나눠가지고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하네요. 女子様のお通りはこの子の命より重いんですか? 칼을 뽑았어. 上司の嫁風情が何を抜かす。そうじゃ。土佐では上司が絶対わしらに逆らうことなど許されんのじゃ。 어디서? 풀파운딩! 저 이쯤에서 주인공이 등장해줘야죠. 택토사 이치조로 이라다다세르 나니뭔데요 원시? 토사한 고시 사카모토 료마 고시자도? 저 향사가 하급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얗고 있게 시카시 오라 넥카르노 토사님다 上司連中の性根は知り尽くしている。 こいつらにはいくら道理を説いても通用しない。 うんしゃ! こうするしかねえんだよ。 その子の命を助けたいのならな。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ごうしんごときがどうなるか分かっちゅうがか! ああ。 上司様に刃を向けたりはしねえ。間違って殺してもしたら仕返しにこの町ごと焼け払われかねないからな。なんじゃと。後で報いは受けてやる。だがお前らにも女を殴った報いを受けさせてやる。この命知らずが。かかってこい。ぬるま湯育ちのお前らに。 痛みってもん教えてやる。 토사번 상사. 자, 전투 튜토리얼이죠. 자, 첫 번째. 화면 좌측의 상단에 오렌지색 게이지는 주인공의 체력을 표시합니다. 체력이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니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적투의 0은 채술과 주위에 있는 물건만으로 싸우게 되는 형태입니다. 받아 넘기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반격도 특징입니다. 적투의 형 전용기 반격의 함성 L1으로 받아 넘긴 후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맨손으로 칼더위를 방어하는 것은 안됩니다. 적의 공격은 L1으로 받아 넘겨 반격의 기회를 만드세요. 자, 세번째 네모 버튼으로 연속 공격 적을 공격해보세요. 이렇게. 자, 네번째 네모로 연속 공격 후에 세모 공격으로 버튼으로 대공격 큰 일격으로 적을 다운시켜봅시다. 빠셋! 한 번 더. 빠셋! 자, 다섯 번째. X로 회피, L1으로 받아넘기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L1으로 가드가 가능합니다. 자, 회피는, 잠깐, L1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적이 공격해올 때. 자, 이렇게 하면 무적이 되죠. 일정 시간 동안. 자, 회피는 말 그대로 회피. 자, 여섯 번째 적을 전부 쓰러뜨리세요. 어디서? 자, 으라, 자, 자, 너, 고추. 그렇지. 등짝해보자. 어디서 별것도 아닌 게. 오이오이, 에라이 코토세요. 엄마니 얏테 시모타치야. 아노 니이찬. 오타에나! 오르다테 와카테르사. 코노 토사데. 上司に逆らったらどうなるかなんてことは、こ
ここにいる誰よりずっとな。何事だ。자결국이렇게해서잡히게되겠는데네가뭘좋아할지몰라서훈도시를준비했어이거디펜티야에도から토사に戻って早々なんであんな真似をした?どうして下級武士の分際で上司に立てつくような真似をしたのかって聞いてんだ。いいか。그래도무사계급인데이정도지급을받는데思い出せ。ここ土佐で身分は農民이나막여자나뭐상인같은경우는사람취급도못받았겠죠理由が何であろうが相手が女子供だろうが上司に逆らえば罪になる。江戸じゃ剣を修行したそうだが、それも水の泡だ。上司に手を挙げればすべて終わり、お前に待っているのは死罪だ。恨むなら土佐を恨むんだな。あんたは悔しくないのか。なんと言った。아무도우리도나식고시다로아잠깐엉덩이보이지마잠깐만안돼어다행이야고시때다게도바카나조시니마담싸게나게나라나이안타와귀하시도마나이로가뭐야이슝이쓰르나俺は白札合子だ。合子ごときと同列に語るんじゃない。お前ら合子は道端の石と同じだ。蹴られても捨てられても文句は言えない。そこまでだ。誰だ?お前が言うところの石を蹴れる側の人間だ。何?まさか江戸におわす大殿山内陽道の懐刀とでも言えばわかるか토사번참정요시다토요이참정이란게우리나라로치면옛날에그현감이나사또같은거라고하네요요시다토요사와悪いがこの石ころわしの方で引き取らせてもらうですがしかしわしがこの土佐で最も規律に厳しい男だということを知らぬわけではあるまいな。それはもちろん。裁きとなる前にこの手で殺したいのじゃ。この無礼な石ころをな。정말딥딱하고。承知つかまつりました。ということだ。覚悟せい、坂本龍馬。いや、我が息子よ。それにしても、ずいぶん丹念に痛めつけられたものだな。おやさん、ほれ。何も言うな。今他の老番に見つかったらことが台無しだ。今すぐ着替えてここを出ろ。서로아는사이같네요。でもどうやって。心配ない。出口まで人払いしてやる。나에구해주는건가?短い時間だ。急げ。あ。詳しい話は後だ。お前はここを出たら町で腹ごしらえでもしてその後隠れ家に来い。隠れ家。忘れたのか。わしたちが何年も暮らした塾のことを。江戸の一年ってな、ずいぶん長いらしい。場所は町のやつにでも聞け。剣腰塾と聞けばわかる。
와갔다. 자,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하게 된 주인공 사카모토 료마. 설마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줄은. 토요 어르신께 폐를 끼치고 말았다.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 배가 고프다. 어디서 밥이라도 먹을까? 어? 좋아. 이것도 넣어둘까? 뭐라고 있는 거야? 에? 오, 에이, 놀랐잖아.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뭔가 귀가 캥기는 일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은 없다고. 아니, 뭔가 말이야. 이 항아리에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을 넣었어. 쓰레기통이냐? 에이,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뭐, 나도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 것뿐이지만. 어째서 뚜껑을 덮었냐면 걔가 가져가 버리지 않게, 비 젖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당신도 혹시 항아리를 본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야. 쓸모 있는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항아리에 대해서. 마을 안에는 도처에 항아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이것저것 쓸모있는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은 좀처럼 손에 넣을 수 없는 도구가 들어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도처에 있는 항아리를 찾아봅시다. 또 한번 손에 넣은 항아리라도 이후에 다시 누군가가 도구를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있는 항아리를 본다면 조사해봅시다. 자, 한번 조사해보죠. 자, 상처약이 있네요. 상약. 저 일단 배라도 채우두라고 했으니까, 자, 좌측 하단에 있는 미니맵에 있는 목적지로 가서 배를 좀 채워보죠. 어서오세요. 무언가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넘겨버렸네. 자, 식사에 의한 능력 강화. 먹을 것을 먹는 것으로 전투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점포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능력이 상승하는지는 물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승하는 능력은 이하와 같습니다. 자, 완력, 그리고 집중, 그리고 인내. 모든 능력은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잃습니다. 어떤 능력이 상승하고 있는지는 화면 좌측 상단의 체력의 아래 기호로 표시됩니다. 각각의 능력에 상한이 있으므로 밸런스가 좋은 식사를 유념합시다. 자, 뭘 먹을까? 자, 기왕 왔으니까 비싼 거 먹죠. 맛있군. 감사합니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당신. 뭐야? 당신 혹시 아까 장사기 칼을 들이던 녀석 아닌가? 그럴 리 없잖아. 그 녀석은 상사 두 명을 때린 죄로 잡혀갔어. 지금쯤이면 벌써 목이 날아갔을 거라고. 뭐, 그건 그렇구만. 하지만 녀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그래, 흑선이 오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토사는 변하지 않았어. 미안하네, 사람을 착각했어. 뭐, 자네도 이 나라를 바꿔볼 생각이 있다면 토사 근황당에 들어오면 좋겠구만. 다키치 선생은 누구라도 환영해 주실 거야. 좋아, 슬슬 숨겨진 집으로 향하자. 토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실 터다. 켄구 시주쿠라고 했는데. 아, 안 되겠군. 장소를 완전 잊어버리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물어볼까? 도대체 몇 년 동안 살았던 장소를 1년 동안 에도에 가 있었다고 잊어버리다니. 무슨 붕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돌아다녀보자. 어이, 이봐. 니놈이 설마 사카모토 료마냐?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건데. 니 녀석은 저리하러 왔대. 상사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어. 무슨 수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사님께 칼을 들이대고도 무사태평하게 거리를 걷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다. 이 도서에서 상사님은 절대적이야. 자, 계속해서 튜토리얼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로 잡고 동그라미로 던질 수 있고, 잡은 와중에 네모 버튼 누르면 공격. 방어하고 있는 적은 잡는 것이 유효합니다.
자, 한마디로 자 이렇게 자 또 이렇게 해서 한 대 때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화면 좌측 상단의 푸른색 게이지는 큰 기술을 발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히트 게이지입니다. 적에게 공격을 맞으면 상승하고 공격을 받으면 감소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로 적을 잡고 벽까지 이동해서 세모. 화면 우측 상단에 극이라고 표시가 나오면 발동 가능합니다. 이게 시리즈 대대로 이어지는 히트 액션이란 거죠. 자 이렇게 자 빠셋. 자 네 번째 적을 전부 전원 쓰러뜨려 주세요. 빠셋. 자 으라차차차차차 한 번 더 으라차 빠셋. 강하다. 젠장. 여기서 일단 물러난다. 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퇴장이라고 읽는다. 자, 능력 강화에 대해서 레벨업을 했을 때 입수 가능한 홍구, 그러니까 구슬을 써서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능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홍구를 손에 넣었다면 잊지 말고 능력을 강화하세요. 자, 옵션 버튼을 눌러 포스 메뉴를 열어 능력 강화를 선택하면 새로운 능력을 습득합니다. 자, 능력 강화에 사용되는 홍구는 이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련의 홍구, 레벨업으로 획득, 모든 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형의 홍구, 형의 단위 상승으로 획득, 이 형의 능력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형을 쓰는 것으로 상승합니다. 능력 획득 후 홍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체 방법, 습득이 끝난 능력에 커서를 대고 동그라미 버튼. 각 형의 홍구를 손에 넣었다면 수련의 홍구와 교체하여 가능한 한 여러가지 능력을 습득해봅시다. 어떤 식이냐면 자, 이 능력 강화 화면에 들어가면 자, 이게 스타일이죠. 차, 총, 격투 그리고 일도, 그러니까 칼 하나만 쓰는 거, 그리고 총만 쓰는 거, 단총 그리고 네, 이 난무, 이렇게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 격투의 형에 보면 자, 이거 빨간색 구슬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죠. 자, 이런 구슬을 끼워가지고 능력을 롤플레잉처럼 키우는 거고요. 뭐 체력이 늘어난다던가, 공격할 때 공격력이 늘어난다던가, 뭐 추가적으로 콤보를 더 얻는다던가, 새로운 히트 액션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도형에다가 자, 모든 형태에 쓸 수 있는 은색 구슬, 수련의 홍구, 그리고 각 형에는 또 각 형의 각 색마다 쓸 수 있는 구슬이 또 따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면 되고. 엣? 어? 뭘까 이건? 무슨 일인가? 아이, 저 매일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만 물을 기르니 이런 물건을 물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떨어뜨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필요 없으니 당신에게 줄게요. 새 부스러기는 나도 필요 없는데. 이 우물의 물 맛있으니까 마셔봐도 괜찮아요. 그럼 이만. 우물인가? 목이 마르면 마셔볼까? 우물물. 마을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맛있는 물을 기를 수 있으므로 찾으면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물만이 아닌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봅시다. 자, 한번 조사해보죠. 자, 우물에 맑은 물을 손에 넣었다. 자, 또 뭔가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얻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항아리나 우물을 잘 조사해보는 것도 게임을 편하게 진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켄구 시주쿠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마을 사람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야겠지만 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만물상에서 자파상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자, 토유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는 켄구 시주쿠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